Finish him. 모탈 컴뱃은 스트리트 파이터의 영향을 받았고 이소룡 주연의 용쟁오투를 모티브 삼아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리우캉의 외형이 이소룡과 비슷하죠. 과감하게 실제 배우들의 모션을 캡처한 실사판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아시아에선 큰 반응이 없었지만 미국에선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Finish him. 모탈 컴뱃은 잔혹한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캐릭터가 사망 전 다양한 방식의 연출이 나오는데 이 연출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지금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매기는 ESRB가 탄생했죠. Finish him. 샹순과 리우캉을 모션 캡처했던 배우는 한국계 미국인 박호성입니다. 성룡의 영화 취권투에서 악당으로 나왔으며 닌자 거북이 영화에서 라파엘 역으로도 나왔었죠. 모탈 컴뱃 3부터는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배우로 교체되었지만 훗날 모탈 컴뱃 11 속에서 박호성을 모티브로 한 리우캉이 등장합니다. 리우캉은 이젠 이소룡이 아닌 박호성 그 자체가 되었죠. Finish him. 게임 원작을 영화로 만들면 망한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모탈 컴뱃이 이 속설을 깼습니다. 레지던트 이블의 감독으로 유명한 폴 앤더슨이 모탈 컴뱃을 제작해 1995년 당시 2주 연속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영화 속 OST는 현재도 명곡이라 평가받고 게임으로 역수출되기도 했으며 2021년에 개봉한 모탈 컴뱃 영화 OST에도 들어갑니다. 모탈 컴뱃 영화의 성공으로 후속작과 드라마 애니로도 제작되었죠. Finish him. 플레이보이 모델로 유명했던 이승희가 모탈 컴뱃 TV 시리즈에 출연한 적 있습니다. 랩타일 종족으로 나오며 일부 에피소드에만 등장했는데 한국에서 이승희가 나온 에피소드를 모탈 컴뱃 3라고 속이고 비디오로 발매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승희의 포스터에 낚였습니다. Finish him. 모탈 컴뱃 속 자니 케이지의 배우는 원래 장클로드 반담을 캐스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담은 스트리트 파이터 실사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 거절했죠. 스트리트 파이터 영화의 흥행은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최악의 망작이라 평가받습니다. 게임 속 자니 케이지가 입은 의상이 반담의 영화 투혼의 의상과 똑같은 것도 원래 반담이 입을 옷이었기 때문이죠. 자니 케이지가 영화배우라는 설정도 반담의 영향입니다. Finish him. 모탈 컴뱃은 최초로 히든 캐릭터를 등장시킨 게임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리트 파이터의 고우키가 유명하지만 모탈 컴뱃의 랩타일이 역사상 최초입니다. 랩타일은 기존 더브제로 스콜피온과 같은 닌자 캐릭에서 색깔만 바꿔 우려먹듯이 등장했는데 간혹 색깔 버그가 일어나 빨간색 닌자도 등장합니다. 훗날 버그로 탄생한 빨간색 닌자는 얼맥이란 이름으로 정식 캐릭터가 되죠. 이렇게 최초의 히든 캐릭터는 랩타일과 얼맥 두 명이 되었습니다. Finish him. 영화 빅트러블이 모탈 컴뱃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양인 악당들이 삿갓을 쓰고 전기를 다루는데 이 악당들을 모티브로 해 레이든이 탄생했고 악당 로파는 챙숭의 모티브가 되었죠. 모탈 컴뱃 세계관 속 이미지들도 영화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Finish him. 악당 전문 배우 히로유키 타카와는 영화 모탈 컴뱃에서 챙숭을 연기해 큰 인상을 남겼는데 훗날 모탈 컴뱃 11에서 영화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영화와 같은 포즈와 대사를 하며 악당 그 자체인 모습을 보여줬죠. 히로유키의 샹순이 너무 강렬해 여타 영화와 드라마 속 샹순들이 악당 같지 않다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Finish him. 스페셜 포스 여전사 소냐 블레이드는 제작진인 에드분의 여동생 이름을 따왔습니다. 원래 잭스가 1편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여자 캐릭터가 없다는 이유로 소냐가 먼저 등장했죠. Finish him. 소냐의 동료 군인으로 나오는 잭스는 기계파를 통해 싸우는데
원래는 단순 강화장치였다는 설정이었으나 후에는 팔을 잃어 기계팔을 이식받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만든 모탈 컴뱃 영화 속 잭슨은 기존 팔에 기계를 장착하지만 2021 모탈 컴뱃 영화 속에선 팔을 잃고 기계팔을 다는 원작 고증에 맞춰 변해갔죠. Finish him. 모탈 컴뱃 닌자들은 한 배우가 모션 캡처를 찍고 색깔만 바꿔 여러 캐릭터들을 생성했는데 스콜피온, 서브제로, 눕사이봇, 스모크, 랩타일, 얼맥, 레인이 있죠. 그리고 쿠노이치들도 한 배우가 모션 캡처를 했습니다. 키타나, 제이드, 밀리나는 초기에 카탈린 자미어가 모션 캡처를 했는데 그녀는 헬스장 관장이었으며 제작자인 에드분과 토바이어스가 그녀의 헬스장을 다녔었죠. 그녀가 연기한 키타나는 게임 속 리우캉과 연인이 되는데 재밌는 점은 이때 당시 박호성과 카탈린은 실제 연인 사이였죠. Finish him. 사이보그 닌자로 등장하는 사이렉스와 섹터는 프레데터와 로보캅을 모티브했습니다. 프레데터의 가면을 쓴 로보캅이란 컨셉이죠. 훗날 모탈 컴뱃 11 DLC로 로보캅과 프레데터가 진짜로 등장하죠. 그리고 터미네이터의 T-800도 등장하는데 케이노의 모티브가 T-800이었죠. Finish him. 모탈 컴뱃 3에서 자니 케이지가 등장하지 않는데 이유는 자니 케이지를 연기하던 다니엘 페시나가 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모탈 컴뱃의 아류 게임 블러드스톰에 출연했는데 문제는 계약을 어기고 무단으로 출연한 것이었고 해고 후 게임 속 캐릭터까지 숙청당한 것이죠. 이 설정이 영화 속에서도 적용되는데 모탈 컴뱃 2에서 자니 케이지는 시작과 동시에 샤오칸에게 죽습니다. Finish him. 모탈 컴뱃의 주인공은 리우캉입니다. 하지만 서브제로와 스콜피온의 인기가 더 많은데요. 시리즈가 이어질수록 서브제로와 스콜피온에 많은 설정들을 추가하며 비중을 늘렸고 리우캉은 죽여버리고 언데드로 만들어버렸죠. 모탈 컴뱃을 개발한 네더렐름의 로고조차도 스콜피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탈 컴뱃 게임 스토리 중 최고라 평가받는 11편에서 리우캉을 주인공으로 복귀시켰고 뒤늦게 리우캉의 위상을 올리며 밀어주었지만 그래도 서브제로와 스콜피온의 인기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2021 모탈 컴뱃 영화에선 주인공을 빼앗기고 조연으로 전락하고 말았죠.